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진 글입니다. 옷이 다 타버려 이재민들이 고생이 많다면서 안 입는 옷이라도 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지나치게 낡은 옷을 보내서 정작 구호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옷들이 간혹 가다 좀 많이 해지거나 너무 많이 우리 늘어난 양말도 막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민으로 전달할 때 굉장히 상처받으신 분들이 생기고 저희도 부부 작업하면 너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문의하거나 후원금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에 팔렸던 미세먼지 마스크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350원짜리 엉터리 제품이었습니다. 경기 안산의 또 다른 업체에선 부업이라 써있는 주택에서 중업구구식으로 포장을 하고 또 다른 마스크 보관 창고에 가봤더니 먹다 남은 음식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지? 경기도는 허위 광고로 폭리를 취하거나 더러운 환경에서 마스크를 제작한 업체 43곳을 적발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파릇파릇한 잔디와 연못까지 예사롭지 않은 이곳은 덴마크 코펜하겐 동물원입니다. 중국이 덴마크에 임대한 판다가 살게 될 새 보금자리인데요. 덴마크가 우리 돈 270억 원을 들여 이 시설을 마련했고 덴마크 여왕까지 찾아 판다를 환영했습니다. 중국은 중요 국가에 국보급 판다를 임대하는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연산을 부리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만 과거 법적 분쟁을 벌인 지인이었고 나머지 주민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육군 일병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부대를 탈출했다고 친구와 통화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정원 14년 무인 8월 25일 범령행. 정원 14년 승려 범령이 다녀갔다는 글귀로 경북 울진군 송유굴에서 발견됐습니다. 12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렇게 방문지에 흔적을 남겼나 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이제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하면 이름을 공개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금융자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바로 국내 처분합니다. 오는 9월부터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177곳에서만 교환이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쓸 수 있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땅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보유했고 중국인과 일본인 순이었는데요. 중국인의 제주 땅 보유는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